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이름은 흑밥사라고 해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 2년 정도 키웠어요. 얼굴도 많이 자라고 빛이 반짝반짝하니 이쁘죠. 흑밥사가 잘안될 때는 잘안 되더라고요. 잎이 말라서 떨어져 버리고. 근데 이번 전에는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기회가 생겨서 다시 키워보는데 잘 자랐어요. 보통 이제 얼굴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짜란 아이를 좀더 예쁘게 키워보기 위해서 적심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 있는 커터로 적심을 한번 해보려고요. 잠깐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한번 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얼굴을 이제 늘리려면 위에 생장점을 잘라줘야지만 다른 쪽으로 또 얼굴이 나오면서 자라겠죠. 우선 큰 얼굴부터 제가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아랫입장 한줄 정도 남겨두고 자를 거예요. 완전히 목을 잘라버리면 또 순이 나긴 하겠지만 좀덜 예뻐요. 근데 한줄 이렇게 남겨주고 하면 거기 위에서 새 얼굴들이 또한 개부터 또두 개, 세개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얼굴이 많아져서 더 풍성하고 예뻐진답니다. 이제 떨리는 그럼 얼굴 마음으로 큰 아이들 한번 위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낚싯줄로도 많이 잘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커터 칼이 편하더라고요. 커터 칼이 또새 걸로 하면 깨끗하니까요. 이걸 어중간하게 위에만 이렇게 잘라버리면 또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한번 자를 때 확실하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아래 입장이 뺑 돌아가면서 한두줄 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자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졌어요. 자른 단면도 깨끗하죠. 여기에서 또새 아가들이, 자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래에 또 이게 구엽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입장들의 영양을 함께 먹으면서 여기 새 얼굴들이 몇 개나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뭐세개 나올 수도 있고, 딱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또 위에 얼굴 좀 얼큰이 한번 더 해볼게요. 이런 거좀 자르면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맞죠? 애들이 얼굴이, 얘들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서 잘 잘라져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것도 확실한 얼굴이 되었죠. 이 얼굴들은 또 이렇게 삽목판에 꽂아서 뿌리 내릴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얼굴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또 얼큰이 잘라볼게요. 적심은 보통 뭐 웃자랐을 때 적심을 많이 해요. 웃자랐을 때도 하지만 얼굴 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적심을 하면 성장점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여기 옆에서 또 새로운 얼굴들이, 똑같은 얼굴들이 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얼굴들이 더 많으면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더 예뻐지고 얼굴 작은 미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어릴 때보다 조금 얼굴이 커졌을 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널찍한 화분판이나 삽목판이나 그런 데다가 밑에 상토를 조금 섞어 가지고 위에 마사 성분이 많은 흙을 올려준 다음에 거기 가지런히 놔두시면 얘들이 어느 시기에 뿌리가 내려요. 얘들이 또 겨울 동형이라 겨울에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리고 또 얼굴도 많이 내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잘라버리니까 좀 썰렁한 느낌이 있죠. 그래도 얼굴이, 새 얼굴이 나오면 더 예뻐지고 더 풍성해질 거예요. 얘들은 얘 얼굴이 좀더큰 다음에 이 아이도 위에 부분만 얼굴 큰 아이들만 몇개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졌어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잎꽂이보다 이렇게 삽목으로 개체수를 늘려줘야 되더라고요. 입장이 두꺼운 애들은 조금 용월이나 이런 애들은 잎꽂이도 잘 돼요. 그런 요런 애들은 잎꽂이보다 이렇게 삽목이나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게 잘려졌죠. 지금은 조금 썰렁하다 싶어도 조금 지나면 아주 또더 풍성하고 예뻐질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썰렁해질 느낌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랐으니까 제가 루톤이라고 제가 전번에 밝은 재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른 부분에도 조금씩 발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데카솔 가루처럼 이렇게 가루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발라줘도 다 자생력이 있어서 다 제대로 잘 자랐지만 그래도 잘라서 미안하니까. 조금씩 상처난 부위에 마데카솔처럼 한 번씩 발라준답니다. 그럼 상처가 빨리 아물겠죠. 아무래도 꼬들꼬들하니. 어중간한 부분은 이렇게 다 떼내버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뿌리 내릴 부분도 이렇게 조금 발라줄게요. 저는 이렇게 재활용,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 그냥 여기다 흙을 담았어요. 그리고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면 얘들이 뿌리가 내리겠죠.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에 정식으로
화분에다 심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흙법사, 아, 제가 삽목을, 화초를 말하면 삽목, 삽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우리 다육이에서는 적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루미네 다육이 일상으로 놀러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봐요. 감사합니다.